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아침까지 비가 많이 오더니 참 쌀쌀해요. 확실히 꽃샘 바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4월에 제가 그 꽃샘 바람으로 인해서 아이들 얼굴을 많이 상한 경험이 있었는데 4월은 역시 좀 꽃샘 바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밤쯤부터 좀 많이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침에 오늘 이렇게 또 활짝 개어주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옥상에서 오랜만에 찍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옥탑방에서 좀 얼굴도 상하고 많이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근데 많이 회복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제가 좀 분갈이도 해주고 많이 좋아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여러분께 옥상 입원실에서 아주 활짝활짝 얼굴 이쁘게 회복해가고 있는 아이들 찍어봅니다. 네,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어디부터 볼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많이 봤던 거예요. 제가 합식해 놨던 건데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 아이들이 얼굴이 짱짱해졌죠? 여기 자라고사 하월야. 네, 이거는 고스티. 하월야가 아주 짱짱해졌죠? 이거 자라고사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러우는 제가 여기다가 조금 합식을 더 해줬고요. 이거 아르제. 네, 이렇게 이제 합식해준 이거 욕조 화분이라 그러나? 네,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던 거.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네요. 아, 이거는 이제 샬롯이고요. 샬롯도 이거 조금 정비를 해줬어요. 네, 이것도 얼굴이 짱짱해지고 있죠? 색감은 좀 변했지만 이제 앞으로 예뻐지겠죠? 네, 이거는 이제 환타지아, 레드 환타지아. 레드 환타지아도 얼굴이 옆에 두 개는 짱짱해졌어요. 쬐끔해지고 물이 들어가고 있고 이것도 이제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데려와서 이거 심은 건데, 요것도 이제 얼굴이, 요거는 오히려 커졌거든요, 얼굴이 요거는. 뭐, 이제 햇빛 받고 하면서, 햇빛 받고 또 온도차 견디면서 얼굴이 예뻐지겠죠. 요거는 백봉인데요. 백봉은 진짜 잘 타요. 화상을 너무 잘 입어요. 뭐 지금 회복해가고 있긴 하지만 요것뿐이 아니라 여기 밑에 있던 요거 백봉 요것도 화상을 입어갖고 여기 밑에다 놔뒀거든요. 아, 백봉이 참 이게 물이 들고 살구색으로 물이 들면 참 이쁜 아이인데 요 아이들이 이렇게 화상을 잘 입어요. 추위도 냉해도 잘 입고. 요거는 천우엽 변경. 네, 천우엽 변경도 화상을 많이 입어갖고 밑에다 놨고요. 위에 애들 중에는 네, 요것도 많이 보시던 거죠. 이게 원종 콜로라타. 네, 얼굴이 점점 짱짱해지고 이뻐지고 있어요. 색감도 이쁘고, 옥상에서 잘 물이 들어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화이트 그리니, 이거는 화이트 그리니가 아니라 레드 그리니가 돼가네요. 저 뒤에 거는 화이트 그리니인데, 그쵸? 요 뒤에 거는 이제 최근에 분갈이 해준 거고, 요거는 제가 한 4년, 5년 키운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옥탑방에서 약간 옷 자라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었는데, 이렇게 레드 그린이 돼가네요. 그래도 지금 뭐 아직 뭐 짱짱하긴 해요. 지금 약간 옷 자라긴 했어도. 그리고 오팔리나도 한 3년 된 거죠. 근데 얼굴이 되게 짱짱해졌어요. 그리고 요거, 리틀 장미금. 너무 이쁘지 않나요? 리틀 장미금. 네. 리틀 장미금. 이게 지금 이제 빛이 나가지고 제 얼굴이 잘안 나오는데 햇빛 때문에. 근데 진짜 이거 이뻐요. 햇빛 아닌 데서 보면 진짜 이쁩니다. 베라 하긴스 금. 요것도 아주 자질자질하니. 조그만한 자질자질해서 오래 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 1년 이상 된것 같아요. 데려온 지. 예, 잘 크고 있답니다, 이거. 특히 이거 리틀 장미금은 아주 뭐 자구가 다글다글 나와요. 다글다글. 이렇게.
요거는 펜타드럼. 펜타드럼도 여기는 지금 이제 옮기다가 여기가 잎이 꺾였는데, 여기는 세 개는 아주 짱짱하게 짱짱해졌어요. 얼굴이. 네. 뒤에 요거 한엽송록 철화. 요것도 한 1년 된 것 같으네요. 네, 이거 라밀라떼 철화. 둘 다 짱짱하죠? 이거는 이제 누다. 누다랑 이거 아이시그리는 제가 초창기에 1,000원짜리 가져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사네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네, 초창기 유튜브 할 때 사온 거거든요. 네, 예뻐요. 아주 예뻐요. 캐롤. 캐롤이 겨울에 굉장히 파랬었는데, 지금 빨갛게 물이 진짜 캐롤처럼, 캐롤성처럼 톡톡 터뜨리고 있네요. 이게 좀, 오돌오돌 이렇게 털이 나 있는데, 털이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살아나겠죠, 털도? 레이디 스핑거. 레이디 스핑거. 네. 레이디 스핑거 예쁘죠? 네. 한엽 롱기시마.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올리카테 카바나. 처음에 두 개인가 왔었는데, 이거 하나도 이렇게 짱짱해졌어요, 얼굴을. 사막의 별. 사막의 별도 겨울에 조금 옷 자랐었는데, 지금 짱짱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물도 들어가면서. 네, 요거는 이제 홍포도. 홍포도도 작년 가을까지 잘 자라다가 겨울에 조금 무슨 균이 온 듯 해가지고 그러더니 지금 얼굴이 좀 상했죠. 이것도 이제 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홍포도. 아모르파티는 또 이제 겨울에 파랬었는데 지금 빨갛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봤던 거 위로 올렸고요. 네, 이거 크림티. 크림티도 처음에 얼굴이 굉장히 크게 왔었거든요. 작년에, 이거 작년에 데려온 건데, 짱짱해졌죠. 잎이 많이 떨어지고, 비를 맞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얼굴도 이렇게 이제 핑크핑크하게 변해가면서 통통한 이뻐지네요. 얼굴은 쬐끔해졌지만 아주 이뻐졌어요. 크림티. 네. 네. 퍼플 딜라이트. 요거는 제가 옛날에 합식했다가 요쪽으로 옮겨 놓은 건데, 네, 수영이 예뻐졌어요. 이거. 저거 여기 뒤에 퍼플 딜라이트도 하나 있죠. 네, 옆에는 유엔의 진주인데 조금 저기 냉해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그 뭐지, 로즈법사. 작년에 요거 저거 깍지벌레 입어가지고 치약하고 소주 넣어가지고 다 없앴어요. 그랬더니 이제 잎이 되게 조그매졌었는데, 잎이 커지면서 제 얼굴을 찾아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목디스크가 와서 한동안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염자. 염자금, 이제. 염자금이 물 빠짐 없는 그릇에서 너무 크게 자랐어요. 잘.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게 그 물 빠짐 없는 그릇에서 막 비를 맞더니 막 약간 옷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릇에다가, 물 빠짐 있는 큰 그릇에다 이거 옮겨줬습니다. 분갈이 해줬어요. 남자 큰. 이거 이제 화이트 스노우. 너무 이쁘죠? 화이트 스노우도. 네, 이것도 흰 분을 쓰고 가장자리에 잎스 끝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고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제 동민. 동민도 얼굴이 쬐끔해졌습니다. 짱짱해졌어요. 이거는 우주목. 우주목. 우주목도 이거 합식했던 건데, 예쁘죠? 예뻐서 여기다 분갈이 해줬고요. 예, 겨울 동안에 웃자랐는데, 다시 짱짱해져 가고 있어요. 이름이 생각날 듯 말 듯. 아, 지나갑시다. 예, 이거 섭세실리스금. 이거는 선스타. 선스타. 이거는 밑에는 고스티 하고 익스펙트리아 철아. 익스펙트리아 철아. 어우, 발음도 안 되네요. 목디스크 때문에 그러나. 네, 이거는 핑크 프리티. 이거는 모주는
저기 이쪽에 있는데 이거 더스티 로즈 모주는 오히려 윗자라고 제가 이거 적심과 잎꽂이 해준 게 오히려 짱짱하게 잘 자랐네. 옥상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잘 자랐어요. 뭐지? 크로커다일 파랑새 빨강새가 되어가고 있죠. 얼굴도 조그매지고 짱짱해졌어요. 네. 그리고 요거 후레뉴도 얼굴이 아주 조그매지고 짱짱해졌답니다. 이거 막 1,000원짜리 두 포트인가 갖다가 이렇게 심은 건데 예뻐졌어요. 네, 이거는 흑치설송 복숭아 미인도 이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원종 에보니는 약간 겨울에 냉해를 입어가지고 짱짱하고 예뻐졌어요. 큐비 크루스트 이거 아르제 짱짱해졌죠. 세그리드 꽃이도 짱짱해져 가고 있고요. 요거는 약간 화장을 입었지만 뒤에는 이제 러우 이두개다 러우예요. 이거는 모건 뷰티 제가 요즘에 새로 데려와 갖고 분갈이 해준 거고요. 폴덴샤 요거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네요. 요거는 인디안 곰봉.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외에서 옥상 위에서 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아이들 좀 분갈이도 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입원실에서 회복 중인 아이들이 많아요. 저 밑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많이 건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옥상에 좋은 조건으로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빛 그리고 이제 일교차가 심한 그런 기온을 받아가지고 짱짱해져 가고 있어요. 네. 오늘 그러면은 제가 좀 몸이 요즘에 안 좋아요. 목디스크하고 목 경추 협착증을 제가 판단받았어요. 요번에 MRI 찍어갖고. 그래서 지금 한동안 옛날처럼 매일매일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올리지 못하고 열심히 못해도 제가 건강치 못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날씨도 화창하고 좋은 오늘 좀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행복한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